그 이제 암에 이제 걸려서 이제 암을 내가 이겨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암을 나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유튜브만 보더라도 뭐 이것만 먹으면 암이 낫습니다. 이것만 하면은 뭐 암이 사라집니다. 이런 거 많잖아요. 일단 그 암, 수많은 암 환자분들을 실제 진료하셨고 이미 돌보는 상황 속에서 이 암 치료 이제 한 방에 나을 수 있는 비법 같은 거 있나요? 예. 이게 암은요, 한 방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암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서 연구를 해봐도 암은 원인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원인이,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의 변이가 와야 돼요. 유전자의 변이가 와가지고 이 변이된 유전자가 이게 세포에 신호를 주는 건데 이게 죽지 못하고 계속 클 수 있는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유전자가 암을 하나를 일으키는데 최소한의 20개의 유전자가 변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유전자만 그렇죠. 또 우리 암을 잡는 게 우리 면역세포가 잡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면역도 우리가 워낙 다양해요. 면역이 우리가 단순하게 면역 그러면 높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면역은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면역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또 암이 성장하고 있는 주변 환경, 환경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한 방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강의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해요. 암에 대해서 암을 치료하는 것은 한 방을 하는 소총을 가지고는 절대 못 잡는다. 그래서 암을 잡을 때는 산탄총을 써야 된다. 네.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여러 가지의 치료법을 하면서 이 환자가 가장 취약했던 부분을 여러 개 중에서 하나가 때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암을 치료하려고 하는 분들은 참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치유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 비침습적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좋은데 이게 어떤 이 자연치유 개념은 뭐랄까, 우리가 그 이렇게 장비로 따지자면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는 현대의학적인 방법이 되겠고 홈이나 그 다음에 어때요 삽이나 이런 게 이제 자연치유. 그러니까 포크레인은 좀 와일드하죠. 확 집어내지만 섬세하지는 못해요. 그쵸. 근데 또 자연치유는 섬세하고 꾸준하지만 크게 한방 이게 걷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한쪽에 현대약, 자연치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통합과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절대 소총 가지고는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탄총 써야 된다는 게 요즘에 그 대학에서 치료하는 것도 그래서 단일 항암제를 쓰는 게 아니고 항상 콤비네이션. 앞으로 모든 치료들, 암치료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암을 나을 거야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분들의 머릿속에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내가 뭐 대형 병원, 대학병원 가서 현대의학의 힘을 빌리든지 아니면은 산으로 들어가든지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이 두 가지에서 좋은 것들을 적절하게 통합해가지고 치료에 다 적극적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장님께서 하시는 통합의료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치유가 무조건 좋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개 장점을 취해서 환자들의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주는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전번에 우리 그 촬영한 것 중에서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의 이 자연치유하고 통합의학에 대한 개념을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게 하는 선생님들이 이 자연치유하는 우리는 통합의학을 치료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연치유 개념이다 생각을 하고 왜 현대의학을 해야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환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있어요. 통합의학이라는 용어는 현대의학을 기초로 해서 현대의학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치료해왔던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새로 많이 연구돼서 된 방법이지만 아직 대학에서 적용하지 않는 이런 방법들을 다 모두 모아가지고 환자들한테 적용하는 게 통합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도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단순하게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만 했을 경우에는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면역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무시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 병행해서 해줘야 한다 그 말이라. 근데 또 현대화학적인 너무 무시하고 자연치유만 한다. 그래서 아까 포크레인하고 네. 삽하고 그런 상태가 돼요. 네. 자연치유는 조금씩 조금씩 긁어내듯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암은 막 빨리빨리 커나가요. 그러면은 이게 긁어내는 것 가지고 중과 부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야 같이. 그러니까 통합의학은 절대 자연치유가 아니고 또 현대의학도 아닙니다. 합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암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종합적인 치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통합의학이 가장 암치료 하는 데는 이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계속 통합의학은 암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이 어떤 그 교과서적인 부분은 앞으로는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확실하게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뭐 암 수술, 방사선 치료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걸 뭐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고 뭐 먹는 걸로만 해라. 아니면 뭐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뭐 치유를 한다. 이런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자연치유 하는 분들이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수술을 한다? 그러면 수술을 하면은 한 수술하고 난 후에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면역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수술을 하면은 면역이 떨어져서 주변에서 남아있는 암세포들이 커가지고 빨리 재발되고 전이돼가지고 더 안 좋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수술은 덩어리, 큰 덩어리를 끄집어내는 거죠. 네. 그 효율로 따지면 엄청 좋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자, 그 수술하고 나서 면역이 떨어지고 환경이 나빠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술을 해서 큰 덩어리 빼주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면역을 높여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좋아지겠죠. 자연치유 하는 네. 것보다 낫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은 수술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쵸. 하죠. 예.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도 마찬가지예요. 항암을 오랫동안 하면 골수가 억제돼요. 골수가 억제되니까 면역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면역을 같이 받쳐주면은, 그 다음에 항암에 대한 어떤 내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 내성이 생긴다는 것은 유전자의 어떤 이 변화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성이 올 수 있는 유전자적인 부분을 우리가 교정을 해준다면, 항암으로 인해서 우리 자연치유 하는 분들이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통합의학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제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예, 통합의학이라는 생각은 없고 현대의학과 자연치유 이거 이것만 A4로 보는 거죠. 예. 이걸 할 거냐 저걸 네.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 안타까운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저희는 뭐 자연치유를 갖다가 하지 말아는 아니죠. 네. 자연치유가 아주 중요해요. 자연치유는 두 가지예요. 면역과 그 다음에 환경 개선이에요. 몸에. 근데 암에 현대의학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하면서 포크레인 집어낼 수 있는 것은 현대의학을 좀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네. 그 이제 작가님 그 이제 책에서 암치료 보릿고개가 답이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좀 굶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네. 우리가 예전에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네. 보릿고개라는 걸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60대 이렇게 되는 분들은 예전에 우리나라 정말 못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가을에는 이게 추수해 갖고 쌀이 있으니까 먹는 데 큰 지장이 없는데 자, 해를 넘기고 봄에 될 때쯤 되면은 식량이 다 떨어지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보리. 그래서 이제 보릿고개란 말을 하는데 단순히 보리만 먹는다 해서 보릿고개가 아니고 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이 먹는 게 우리 이제 보리를 따져봐요. 네. 보릿고개는 우리가 쌀밥은 탄수화물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보릿고개는 보리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같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럼 암 환자들한테 좋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보릿고개 때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소나 돼지 뭐 닭 이런 것을 사육한다거나 그 다음에 생선을 뭐 광어 같은 양식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네. 다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자연에서 우리가 그 풀을 뜯어 먹으면은 그 사실 이 풀 속에 오메가3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소나 돼지 이런 이 동물들은 사실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 필요한 오메가3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목을 했는데 지금은 방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때는 어때요? 먹을 게 많이 없으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소식이잖아요. 네, 네. 소식. 그 다음에 물도 있잖아요. 물도. 네. 물도 그때는 전부 어때요? 우리가 이 지금의 말하면 생수죠. 생수. 그런데 요즘에는 정수기 물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그 자연의 생물을 먹었어요. 우리 펌프, 옛날에 펌프 했잖아요. 여기 물을 지하수를 네. 먹거나 여기에는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수기 물은 사실 미네랄이 적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미네랄이 있는 물을 또 먹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것도 약간 조절해야 나와요. 미네랄을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릿고개를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활했던 것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네. 이게 암 환자들 때 딱 맞는 식단이고 생활이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는 어때요? 지금처럼 막 직장에 막 출근해가지고 밤늦도록 막 일하고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때는 일자리가 오히려 없어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가 적었어요. 지금은 뭐 사실은 풍족해지면서 스트레스는 더 많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적으니까 그만큼 면역이 떨어질 일도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 네. 딱 이게 우리 암 치료를 그때 생활했던 패턴에 맞춰 간다. 그게 암 치료. 아. 그래서 이제 보릿고개라는 이제 말을 제가 쓰는 겁니다. 그 이제 그 보릿고개가 있던 그 시기, 그렇지. 그 시대의 그 네. 환경과 그렇지. 삶의 방식. 그렇죠. 이것들이 음식 습관 네, 이런 음식 습관. 거. 이런 거 이런 게 정말 암 치료하는데 딱 맞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환경이 암에 걸리기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음식도 그렇잖아요. 네. 오히려 음식도 어때? 인스턴트 식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게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설탕 많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네. 그다음에 이제 육류. 자, 이런 부분들이고 끌고 또 어때요? 바쁘잖아요. 바쁘고 뭔가가 쫓기듯이 생활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쌓인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뭐냐면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발전하는 것 이것만 하다 보니까 내 자신 어디 가버리고 없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그리고 또 산업화가 되면서 네. 어떤 매연이라든지 네.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저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워낙 주변에 암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환경이 돼버린 거죠 지금이. 네. 그래서 암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